독일의 한 호텔에 있던 초대형 수족관이 새벽에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투숙객들은 긴급 대피했는데 수족관 안에 있던 물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왔고 물고기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수족관 유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원통 형체만 남았습니다. 호텔 로비엔 잔해와 집기가 나뒹굽니다. 16일 새벽 베를린 도심의 한 호텔에서 16m, 약 5층 높이의 초대형 수족관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I heard like big explosion in the morning. It was that everything with water and everything is huge destroy. 100만 리터의 수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고 로비에 있던 가구들과 호텔 출입문까지 수압에 밀려 나와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두 명이 다쳤고 수족관에 살던 열대어 1,5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투숙객 35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주변을 통제한 채 건물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시설에 균열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족관은 관람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대한 원통을 통과하는 특이한 구조로 설계돼 19년간 관광 명소로 꼽혀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